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이날은 그랜드 워커 힐에 있는 더 뷔페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3분 14초로 가시면 됩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공교롭게 더 뷔페를 미리 예약해놔서 워커 힐 영상을 연속으로 올리게 됐네요. 저녁 먹으러 가는 김에 객실도 같이 예약해서 객실 소개도 조금 포함했습니다. 워커 힐더 뷔페는 서울 5대 호텔 뷔페 중에 한 곳으로 유명한데요. 신라 호텔 더 파크뷰, 롯데호텔 라센느, 조선호텔 아리아, JW 메리어트의 플레이버즈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호텔 뷔페들이 생겨나서 목록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더 뷔페의 가격을 보면 점심에는 주중 주말 가격이 차이가 있고 석식은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중 점심은 10만 5천원, 주말 점심은 12만 2천원이고 석식은 주중 주말 모두 12만 2천원입니다. 네이버로 미리 예약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멤버십이 따로 있으면 인원수에 맞춰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할인받아야 더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 쓰는 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워커힐의 위치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신라나 롯데, 조선호텔은 서로 근방에 모여 있고, JW 메리어트는 강남 근처에 위치해 있는 반면에, 워커힐은 서울 맨 끝자락에 붙어 있어서 조금 멀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이동 시간은 차 막히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타고 이동하니까 접근성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문하기 전에 미리 예약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한달 전에 미리 예약했는데 창가 자리는 다 차서 못 앉았거든요. 이날은 발렛을 맡기고 바로 이동했습니다. 발렛 비용은 22,000원이고 제휴카드와 워커힐 VIP는 무료 발렛이 가능합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가시면 편리할 것 같아요. 오후 4시 좀 넘어서 도착했고, 체크인을 하고 바로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예약한 객실은 디럭스룸 트윈베드의 한강뷰고, 엑스트라 베드를 추가했습니다. 엑스트라 베드는 6만 500원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간단하게 객실을 둘러보겠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에는 유류바가 마련되어 있고, 밑에는 냉장고가 있고 음료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TV 옆에는 무료 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엑스트라 베드를 추가했더니 모든 어메니티 구성을 3인으로 세팅해 주셨어요. 옆에는 테이블과 의자 두 개가 있고 웰컴 초콜릿도 준비해 주셨네요. 욕실은 개방이 되어 있고 변기 쪽에만 문이 달려 있습니다. 변기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작동은 잘 되었어요. 욕조는 성인 한명 들어가면 딱 맞는 사이즈였어요. 옆에 있는 유리는 블라인드를 내리니까 완벽하게 가려졌고요. 욕실 용품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묵었던 클럽 스위트는 9층이어서 한강을 볼때 앞에 건물이 가려서 잘안 보였는데 여기는 12층 객실이라 확실히 한강이 더잘 보였어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볼까요? 더 뷔페는 그랜드 워커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는 영상을 못 찍어서 다음날 조식 먹으러 갈때 찍은 영상을 추가해 봤어요. 입장하기 전에 체온 측정하고 QR 체크인을 한 다음 예약자 이름 말하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후 6시에 바로 들어갔는데 현장 대기는 없었고 손님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6시 30분 정도부터 손님들이 갑자기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손님이 없는 초반에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영상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네요. 아직 촬영이 어색하고 스킬이 없어서 힘든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하면서 발전해 나가야겠죠? 자리는 창가 자리 바로 옆홀 중앙에 배정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어수선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용했고 음식이 가까이 있어서 편했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테이블 간격은 넉넉했고 조명 톤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창가 쪽은 해가 지기 전까지 계속 햇빛이 들어와서 여름에는 좀 더울 것 같았네요. 음식 섹션들은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서 다른 코너 사람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아서 좋았어요. 음식 섹션 배치는 이렇습니다. 디저트 위치가 다른 음식들에 비해 조금 떨어져 있긴 해요. 식기로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이프가 함께 있어서 스테이크 먹을 때 굉장히 편했어요. 물은 일반 생수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먼저 살펴볼 곳은 샐러드 섹션입니다. 간단한 채소 종류들이 있고 세 가지 종류의 드레싱이 있습니다. 딸기 바질 드레싱이 상큼하니 맛있었어요. 그 옆에는 다양한 샐러드들이 있는데
올리브와 아스파라거스를 스테이크와 함께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간은 적당했고 맛있었습니다. 가니쉬를 할수 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스테이크나 양고기를 먹을 때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몽도 한쪽에 세팅되어 있었어요. 치즈와 핑거푸드들이 세팅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패스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기가 더 중요하니까요. 여기는 핫푸드 섹션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만 살펴보고 사진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감자구이, 연어구이, 소시지, 볶음밥이 있고 즉석에서 스테이크를 구워주세요. 마라샹과 꽃게 요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트볼, 달팽이, 메로구이와 양고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복과 가지그라탕, 소고기 폭립, 새우튀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게가 있어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죽이 두 종류, 스프가 두 종류 있는데 죽은 귀리죽과 전복 내장죽이고 스프는 양송이 크림 스프와 게살 스프가 있습니다. 전복죽과 양송이 스프가 에피타이저로 먹기 좋았어요. 바로 옆에는 트러플 감자구이와 연어구이가 있는데 저는 연어는 회로 먹는 걸 좋아해서 구이는 먹지 않았고 감자는 하나 먹어봤는데 트러플 향이 올라오면서 풍미가 굉장히 진했습니다. 감자 옆에는 냉면과 매운 우동이 있는데 테이블에 있는 나무 번호표를 갖다 놓으면 테이블로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세요. 수제 치즈 소시지는 일반 소시지와 크게 다른 맛은 없었어요. 새우 볶음밥은 중식 볶음밥 느낌이었고요. 달팽이는 고소해서 맛있었는데 제 취향으로는 전복이 더 좋았습니다. 먹을 게 많아서 메로구이는 패스했어요. 미트볼은 로제 소스가 아니라 간장 베이스 소스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맛이 없진 않았는데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옆에 즉석 요리가 또 있는데 보양탕과 파스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라샹궈 꽃게는 패스했어요. 바로 옆에 스테이크가 있는데 말씀하시면 바로 구워서 주십니다. 스테이크와 같이 먹을 수 있게 머쉬룸 소스와 식겨자가 세팅되어 있었어요. 두개다 양념 맛이 좋았고 특히 머쉬룸 소스가 풍미가 엄청 깊어서 스테이크와 잘 어울렸습니다. 양고기도 진짜 맛있었어요. 양특유의 향이 너무 좋았고 특히 육질이 엄청 부드러웠습니다. 이날 양고기와 스테이크 두 개가 제일 맛있었고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전복구이는 버터로 구워서 고소한 향이 풍부했고, 옆에 있는 허니버터 소스와 같이 먹으면 달달하면서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쫙 퍼져서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질기지 않았고, 식감도 너무 부드러웠어요. 단호박 가지그라탕은 패스. 이거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도 거의 원형 상태를 유지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소고기 립은 양념이 잘 배어서 맛있게 먹었고, 새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었어요. 와사비에 마요네즈라니, 거기에 엄청 바삭한 새우튀김까지 있으니 정말 완벽했습니다. 이건 웬만한 식당에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대게. 대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에 담겨 있는 건 매운 대게고, 옆에 찜기에 있는 건 따뜻한 대게입니다. 다른 뷔페들과 다르게 대게를 찜기에 넣어놔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따로 가위도 마련되어 있어서 편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살도 꽉꽉 차 있었고요. 그런데 저기 물에 담가 놓은 매운 대게는 별로였어요. 게를 물에 담가 놓으면 살이 좀 퍼지면서 식감도 떨어지고 맛이 좀 옅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건 맛만 보고 옆에 있는 찐 대게만 먹었습니다. 핫푸드 섹션의 마지막은 튀김류예요. 새우와 단호박 튀김인데 일식 튀김처럼 바삭바삭하니 잘 튀겨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스시 섹션입니다. 회는 단새우와 참다랑어를 비롯한 몇 가지 회들이 있는데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살짝 빈약합니다. 옆쪽에는 훈제 연어 샐러드와 연어회, 그리고 연어 알과 고노하다가 있습니다. 고노하다의 경우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라 처음이신 분들은 많이 비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날 먹었을 때 비린 맛이 상당히 심해서 맛만 보고 다 먹지는 않았습니다. 옆에는 연어와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게 연어밥도 있는데 새콤달콤한 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 외에는 각종 반찬류가 있었습니다. 초밥은 네 종류가 있는데 역시 빈약했습니다. 연어 초밥만 먹을 만했네요. 마지막으로 막기가 있는데 막기는 하나 먹으면 배가 확 불러와서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식 코너입니다.
마 위에 삶을 올린 음식인데 상쾌하고 시원한 게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디저트로 먹어도 좋을 정도였어요. 삶도 꿀에 찍어 먹으니 상당히 맛있었고요. 다만 삶이 너무 질기고 퍽퍽해서 씹는데 조금 힘들었네요. 조청에 버무린 견과류도 있었고 연근전과처럼 전통 디저트들도 있었습니다. 오리고기 샐러드와 장어 강정이 있었는데 특별한 맛은 아니었고 평소에 먹던 익숙한 맛이었어요. 통마늘구이도 있었는데 스테이크와 같이 먹기 좋았습니다. 각종 한식 반찬들과 김치들도 있었습니다. 김치들은 워커힐에 있는 김치 연구소에서 만든 슈펙스 김치들인데 맛이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추김치는 설렁탕집에서 나오는 김치 맛이 났는데 보양탕이랑 같이 먹기 좋았어요. 따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워커힐 홈페이지에서 김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사악해서 사먹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저트 섹션입니다. 여섯 종류의 젤라또가 있고, 세 가지 맛의 마카롱과 각종 사탕과 쿠키, 초콜릿이 있습니다. 오미자 젤리, 티라미수, 각종 타르트들이 있고, 맛은 전부 좋았어요. 재료가 상당히 신선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케이크도 다섯 종류가 있었는데, 생크림 자체가 상당히 맛있었고 고급스러운 맛이었습니다. 과일은 여섯 종류가 있었는데 당도는 모두 좋았어요. 특히 파인애플이 굉장히 달아서 소화제로 먹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음료는 커피 머신과 과일 주스 세 종류가 있었어요. 다른 뷔페들에 비해 탄산 음료들이 없어서 그건 좀 아쉬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먹은 음식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시작으로 샐러드와 오리고기로 워밍업을 하고 양고기와 전복, 그리고 느끼할 수 있으니 김치도 조금 가져왔어요. 전복은 17에서 18미 정도 되는 사이즈였고, 버터향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테이크와 새우튀김, 소고기립을 가져왔어요. 스테이크는 미디움에 살짝 레어 느낌이 섞여 있었고, 고기 자체로 풍미가 넘쳤고, 굉장히 부드러워서 입에서 녹는 느낌이었어요. 소고기립은 생각보다 많이 질겨서 먹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게는 진짜 실하고 살이 꽉차 있었습니다. 살도 달달하고 따끈따끈해서 맛있게 먹었네요.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에는 한식 디저트들과 새우튀김을 좀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심으로 냉면을 주문했어요. 냉면 육수가 상당히 시원했고 생각보다 진했습니다. 하지만 단맛이 조금 강해서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연어 덮밥. 양이 굉장히 적은데 새콤달콤하니 먹기 좋습니다. 보양탕도 양이 굉장히 적고 고기가 항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육수가 굉장히 진하고 걸쭉합니다. 소금간은 생각보다 많이 해야 돼요. 토마토 파스타는 양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당황했었어요. 맛은 평범했고 굳이 먹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커피와 디저트로 마무리했습니다. 먹느라 바빠서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지 못했네요. 그랜드워커의 더 뷔페. 음식의 종류는 많지 않았지만 각각의 음식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퀄리티로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가격 대비 음식 퀄리티를 보면 전혀 비싸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코멘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